A코트 원래 4시 50분 경기로 잡혀있던 하늘 내린 인재 대 DSB 경기 이제 3분 있다가 5시에 시작할게요. 5시에 시작할게요. 경기 준비실 선수분들 빼고 나머지 2020 KX리그 2라운드 하늘 내린 인재와 DSB의 B조 예선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경기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고요. 그렇죠. 오늘 경기 처음으로 연장 접전까지 가는 승부 끝에 자 아프리카 플렉스가 승리를 가져갔죠. 승리를 했죠. 네. 네, 그리고 하늘 내린 인재와 DSB 모두 1승씩을 기록했는데 비트캡슐에 모두 승리를 했죠. 그렇습니다. 같은 조인 비트캡슐에 이기면서 자 이 두 팀이 조 1위 싸움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양 팀 다크호스로 불리는 DSB 그리고 굉장히 강팀 하늘 내린 인재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오늘 경기의 빅매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포지션 밸런스가 좋은 팀이고 이 3x3 경험이 많은 팀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치열함이 예상이 되고요. 뭐 물론 센터 싸움, 더블 포스트 싸움에서는 하늘 내린 인재의 이 신장이 높이가 좋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파워 있는 DSB 센터들이 어떻게 또 막아낼지 그 부분도 재밌는 경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양 팀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하늘 내린 인재입니다. 김민섭, 박민수, 방덕원, 하도현이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DSB 곽희윤, 박내훈, 남궁준수, 전상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자, 하늘 내린 인재는 아까 첫 경기에서 김민섭과 방덕원의 호흡이 아주 좋았고요. 방덕원 네. 선수의 득점력 좋았죠. 자, DSB는 슈터인 박내훈 선수가 오늘 컨디션 아주 좋아 보이고요. 네. 아, 골밑에서 전상용 선수가 이 두 명의 트윈타를 상대로 어떻게 경기를 풀지도 그렇죠.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방동호 선수와 이 높이 싸움에는 확실히 네, 확실히 열세요. 밀려요. 자, 근데 힘에서는 밀리지 않을 거예요. 네, 하는 날에 이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궁준수의 리바운드. 박내훈. 자, 스위치 했고요. 그렇죠. 전상용. 포스트업. 전상용. 돌아서면서. 자, 네. 지금도 프로 출신 선수들을 상대로 그렇죠. 전상훈 선수가 굉장히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피드는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아도 네. 이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뚝심 있게 밀고 들어가죠. 그렇죠. 이 별명이 아까 황소.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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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 센터. 뚝심 있게 잘 밀고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네요. 자유투 성공. 첫 번째 득점은 DSP에서 나왔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는 이유에 좋아요. 득점 따라갑니다. 하는 내리 이제 오 파울이에요. 네. 넘어지는 장면. 그렇죠. 지금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 저렇게 크게 넘어지면 무릎 쪽에 좀 부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박내훈 선수가 스피드로. 아우. 네.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내훈 선수 팀의 주포거든요. 네, 지금은 허벅지 쪽에 타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이고요. 다행히 박내훈 선수는 일어났고요. 그렇죠. 약간 무릎 위쪽 같은데요. 네. 네, 지금 하도현 선수가 미안하다고 또 해줬네요. 그렇죠. 일단 박내훈 선수는 교체 아웃됐습니다. 그렇죠. 잠시 쉬어 들어가고요. 외곽에서 곽희윤. 먼 거리였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남궁준수의 파울이었습니다. 네, 하늘 내린 인재는 자유롭게 또 교체 카드를 가져가고요. 그렇죠. 어떤 선수가 들어가도 본인의 역할을 잘 해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공격권은 하늘 내린 인재. 지금 해가 떨어지고 약간 날씨가 더 쌀쌀해져서 네. 네, 선수들이 조금 몸이 풀리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가 오늘 마지막 경기고요. 선수들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안쪽 패스 막혔습니다. 외곽으로 빠져나왔고요. 바운드 패스. 전상용. 지금은 샷클락의 미스가 다시 한번 나왔어요. 이 부분은 또 경기부의 미스고요. 네. 지금 주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샤클락의 지금 샤클락 정상적인 샤클락이 나왔네요.
선언이 됐는데 아, 네. 아 리바운드 과정에서의 아 리바운드가 아니라는 또 의견과 리바운드가 맞다는 또 의견이 그렇죠. 철저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돌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로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네 확실히 일단 어떤 판정이 내려질지 승부욕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치열하죠. 이제 4강에 진출할 팀을 결정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뭐 조 1위 2위 싸움인데 네. 1위가 크잖아요. 그죠. 네, 1위 팀을 만나냐 2위 네. 팀을 만나냐의 또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이 장면에서 아, 네 지금은 네. 네, 이 정상적으로 공격권이 바뀐 상황이었는데 네 일단 공격권은 하은내리 인재에게 네, 주어졌고요. 진행이 되네요. 네, 점수는 1대1. 안쪽으로 투이. 방덕원. 파울이 불렸습니다. 아, 지금 그렇죠. 골 밑에서 방덕원 선수들을 전상용 선수가 어떻게 막아내느냐를 보는 것도 그렇죠.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높이에서는 이길 수 없고 힘으로 밀어내는 상황인데요. 아, 아 지금도 네. 캐치가 되지 않았어요. 네, 찬스는 맞았어요. 완벽한 찬스였는데 볼이 조금 빠르게 갔죠. 네. 네. 다시 박래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DSP 들어오자마자 두 점 들어가지 아, 않았고 높아요. 오, 양 선수 다 높습니다. 어, 파울이죠. 네 계속해서 파울이 불리고 있어요. 앞선 경기에서 양팀 모두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1득점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치열하죠. 박래훈 바운드 패스 전상용 포스트업 힘싸움 여기서 오, 좋아요.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하도영과의 그렇죠. 힘대결이었어요. 아주 뭐 기술적으로 화려하거나 빠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네. 정말 우직하게 힘으로 잘 밀고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안정적이죠. 그렇죠. 밸런스가 무너지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하도영 선수도 밀리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 프리드론. 네, 들어가지 들어갔어요. 않았습니다. 여전히 스코어는 1대1. 박민수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아, 박민수 본인이 던져도 선택. 됐어요. 아하, 지금은 좀 선택이 아쉬웠는데요. 자, 그래도 파울이 나오면서 네. 다행입니다. 어, 지금 파울이 벌써 하늘 내리 이제는 3개째, DSP는 4개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전 아, 경기 같이 네. 네, 좀 치열하게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는 박민수 선수의 슈팅 감각이라면 직접 올라가는 게 네, 어땠을까 살짝 판단이 네. 네, 줄까 말까 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농구는 확실하게 또 마음의 결정을 해야지 네, 들어가는 스포츠죠. 그렇죠. 하도현 자유투 불발 오, 네. 오 티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방동원 아, 높아요. 네. 결국에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래훈 어, 잘 속였어요. 스텝 좋아요. 아, 네 트래블링이 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트래블링 정말 네. 멋진 플레이가 나왔는데 그렇죠. 아 트래블링이 아니었다면 박래훈 엔드원까지 만드는 오늘 가장 좋은 아, 플레이가 될뻔했는데 아 마지막에 네 스킵 스텝을 잡는 과정에서 트래블링이 불렸고요. 저게 만약 들어갔더라면 아 박래훈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가장 멋진 플레이는 그렇죠. 할 뻔했는데 자, 파울 많아지죠. 그렇습니다. DSP는 파울 5개째입니다. 점수는 2대1. 하늘내리 인재가 앞서가고 있고요. 박민수 외곽에서 아 지금은 발에 맞고 말았어요. 네. 남궁준수 선수도 노련하게 스위치가 된 상황에서는 이 박민수 선수하는 스피드랑은 지기 때문에 네. 확실히 킥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덕원 전상용과의 대결 안 전상용 밀리네요. 아 신장은 확실히 열세거든요. 네 힘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공간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고요. 그리고 방덕원 선수도 프로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밀고 들어가죠. 네, 다시 한번 매치업. 지금은 좋아요. 네,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위치 선점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3대1.
반패스, 그쵸. 쫑패스, 남궁준수 떨어집니다. 예, 살짝 스텝. 어, 지금도 아, 네. 아니랬어요. 두 점 역전. 박내훈. 자, 박내훈 오늘 좋거든요. 그렇죠. 박내훈을 조심해야 돼요. 오, 오. 뒤쪽에서 덮치는 과정이 있었는데. 선수들. 네, 양 선수 모두 괜찮고요. 아, 점수 역전해냈습니다. DSP. 그렇죠. 4대 3. 어, 지금 양 선수의 리바운드 다툼도 그렇죠. 정말 치열합니다. 외곽에서 곽희윤 투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대로 던집니다. 어려운 자세. 전상용 툭 쳐내면서 박내훈 두 점 인앤아웃. 곽희윤 안쪽으로 전상용. 아, 오펜스예요. 오. 네, 자, 오펜스 선언이 됐습니다. 아, 지금은 전상용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뭐 괜히 또 항의해서 티파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안정시켜주는 박내훈 선수고요. 네. 그대로 던집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공과 상관없는 네. 과정에서. 그렇죠. 지금 가드 싸움도 치열해요. 네, 저희가 파울이 지금 걸렸습니다. 볼이 없는 쪽이었었기 때문에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아, 네. 아, 네. 선수들끼리 정말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리바운드를 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강팀들 간의 경기 정말 치열하고요. 주지 않았습니다. 김민서. 오, 위험합니다. 오! 네. 아, 지금 팔을 좀 쓰는 장면이 있었는데 일단 그렇죠. 휘슬은 불리지 않았고요. 오펜스 파울은 불리지 않았고 박내훈 네. 선수 약간 너무 유도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지금 보시죠. 이 자, 장면에서 지금 팔꿈치를 네. 오. 네. 자, 경기 지연에 대한 1차 경고를 DSB가 받았고요. 네. 네.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박내훈 선수가 오펜스를 너무 의도적으로 의식을 하고 넘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핑에 관한 경기 지연에 대한 티파울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점수는 4대 4 동점이고요. 정말 치열한 경기가 치열하죠.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 인앤아웃. 자, 하늘 내린 인재는 12연승을 가는 중이거든요. 네. 자, 오늘 이긴다면 13연승이 되겠죠, 올 시즌.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 DSB가 저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선수들이 서로 그 전 장면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요. 그렇죠. 네. 이 장면이죠. 아, 너가 팔꿈치로 치지 않았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던 네. 박내훈 선수였습니다. 김민섭의 자유투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점수는 5대 4 한 점 리드합니다. 돌아서면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잘 잡았네요. 리바운드. 박내훈 두 점 불발. 아, 오, 네. 지금도 공 가져왔습니다. 박내훈 동점. 빠르게 박민수 비하인드 백패스 이후에 여기서 파울. 자, 화이트는 DSB는 지금 어느새 팀 파울이 자, 9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자, 10개부터는 프리드로 2개와 공격권을 내주거든요. 그렇죠. 자, 조금 불리한 위치에 포지션에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은 조금 전성윤 선수가 흥분하는 모습이 있는데 팀 선수들이 독려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아직 동점이고 뭐 크게 점수차가 벌어진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하늘 내린 인재는 팀 파울 관리는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왜 파울이 나왔는지를 심판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네. 네, 항의 없이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DSB는 또 계속 항의해서 티파울을 걸릴 필요가 없어요. 네. 네. 10개째는 또 위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유투 19 불발.
자유투 2구를 준비합니다. 박민수 자유투 2구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리바운드를 또 뺏기네요. 네. 아, 지금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라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동훈 선수 쪽을 노리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박민수 페인트 동작 이후에 트래블링이에요. 아, 트래블링. 지금 하늘 내린 이제는 DSP가 파울이 9개이기 때문에 그 점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방덕원 선수를 이용해서 포스트업을 시키라는 선수들끼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곽에서 곽희윤. 아, 볼 놓쳤어요. 네. 방덕원 공 가져왔습니다. 김민섭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 곽희윤 선수가 파울 없이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DSP는 파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김민섭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아하. 네. 파울이 불렸습니다. 이제 그렇죠. 파울 10개째. 하드원 선수도 공 잡으면 굉장히 욕심이 있고 적극적인 선수예요. 네. 지금도 공격을 해주면서 파울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하드원 선수도 득점에 대한 욕심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유투. 네, 지금 파울 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10개째. 10개째죠. 자유투 1구는 성공. 6대 5인 상황에서 자유투 2구를 준비합니다.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격권은 계속해서 하는 내리 이제. 그렇죠. 자, 시간도 아직 5분이나 이상 남았고. 네. 참 치열합니다. 아, 다시 한번 샷클락 시간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아서 심판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데요. 그렇죠. 선수들의 템포를 오늘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5분 29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이 틈을 이용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5분 29초 남아있는 상황. 다시 경기 진행이 됐습니다. 골 밑으로 강하게 좋아요.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도연 한 점 추가합니다. 박내훈 두 점 있어요. 어려운 자세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민섭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핸드볼. 자, 지금 살짝 그 석점 라인 바깥을 나갔는지 확인하고 바로 드라이빙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충돌 과정에서 남궁준수 선수가 약간의 고통을 호소했고요. 그렇죠. 여기서 확인 한번 하고 안쪽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 적극적으로 해줬어요. 네. 네, 남궁준수가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네, 팔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네. 작전 타임을 불렀고요. 이런 몸싸움과 치열함이 3x3의 묘미예요. 매력이죠. 네. 네, 박내훈 선수는 에너지 드링크로 에너지를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DSP는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리드를 뺏긴 상황,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점수차가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고요. 확실히 네. 하늘내린 인재가 정말 강합니다. 저력이 있어요. 자유투 1구 성공. 김민섭. 어우,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좀 더 경기를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하늘내린 인재도 이 팀파울 상황을 잘 이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김민서 외곽에서 우중간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아, 직접 좋아요. 아, 인앤아웃. 박내원 두 점 걸렸습니다. 잘 쳐줬죠. 네, 공중에서 정말 긴 채공 시간을 통해서 박민수 선수가 살려냈고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곽희윤 리바운드 안쪽으로 투입. 전상용 다시 외곽 쏘지 않고 파울입니다. 아, 네, 지금 파울들 잘했어요. 이렇게 DSP는 차근차근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살짝 몸을 틀면서 접촉을 했고요. 네. 자, 파울 유도를 했습니다.
박희훈 차일투. 아, 안 들어가네요.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는데. 그렇죠. 오, 지금도 쳐냈습니다만 연결이 됐습니다. 골밑 득점 김민석. 전상용 핸드오프 외곽 빠른 타이밍 박래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정상용. 좋아요. 마무리 되었습니다. 한 점 쫓아갑니다. DSP. 어, 뺏겼어요. 오, 다시 한번 전상용 돌아서면서. 그렇죠. 오, 2연속 득점. 하하. 아, 여기서 파울, 여기서 파울. 자, 네, 살짝 어필을 했고요. 네. 3x3에서 어필, 또 국제대회 보면 이런 어필에서 바로바로 팀파울을 줘요. 그렇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지금은 심판이 한 약간 설명을 해주면서 선수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아, 선수들도 저런 설명을 들으면. 그렇죠. 또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진정을 하겠죠. 뭐 선수들 간의 소통도 필요하지만 선수와 심판 간의 소통도 필요한. 그렇습니다. 김민석 바운드 패스. 아, 좋아요. 들어갔어요. 골밑에서 잘 들어갔어요. 네. 하도현의 득점. 박래훈 흔들면서 잘 속여. 페인트 위에. 아, 전상용을. 네. 선택했지만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하드네는 이제도. 네. 파울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전상용 선수가 노련하네요. 이 파울 잘 만들어내요. 네. 이건 패스 좋았고요. 그렇죠. 이제 해는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기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열정은 또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더 계속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민수 외곽에서 전상용의 수비. 오, 박민수. 아, 좋아요. 두 점. 아, 들어갔더라면 정말 멋진 플레이가 될 뻔했는데. 그렇죠. 박민수 제쳤습니다. 방동원. 오, 네. 자, 안 불었기 때문에 끝까지. 네, 했어야 되는데. 네. 계속 해야 됩니다. 남궁준수 라인 탑니다. 걸렸어요. 어, 잘 뺏었어요. 박내훈의 두 점. 득점이에요. 야, 정상용 선수 잘하네요. 네, 정상용 선수는 정말 잘하네요. 아, 지금도 걸리는 상황이 있었고. 그렇죠. 자, 슛이 리바운드 참여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점수 넉 점 차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파울부터는 또 프리드로 두 개씩 던지게 되기 때문에. 네. 아, 또 뭐. 네,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석점차. 그렇죠. 전상용. 오우, 인앤아웃.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하늘내는 이제는 여유롭게 경기 운영을 하겠죠. 방덕원. 트래블링이네요. 어, 자,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축발이 끌렸다는 얘기고요. 드리블 하기 전에. 네, 지금 바둑에서 복귀를 하는 것처럼 방덕원 선수가 한번. 네. 심판에게 본인 플레이에 대해서 복귀를 좀 해줬습니다. 박내훈 안쪽으로 투입. 전상용 김민석과의 대결. 전상용 돌아서면서. 오, 네. 짧았습니다. 이제 3분 안쪽으로 떨어진 경기 시간. 어, 뺏었습니다. 박내훈이 잘 끌어냈습니다. 그렇죠. 박내훈 두 점 들어가네요. 오, 깨끗합니다. 이제 한 점 차. 좋아요. 어, 경기 치열합니다. 김민석 파울 아니에요. 전상용 샤크라 떨어지고 있는데. 아, 네. 마무리 지었습니다. 방덕원 박래훈 바운드 패스. 다시 박래훈. 아, 네. 아, 살짝. 네. 펌블이 일어났는데 샤클락이 없네요. 아, 아쉬운 공격 기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방덕원 선수가 외곽 수비 잘 따라가는데요. 네. 네, 스위치가 된 상황에서 외곽 슈터를 막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렇게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몸이 올라온 게 보입니다. 그렇죠. 아, 잘 속였어요. 좋은 드리블 여기서 마무리 됐습니다. 하도현의 득점. 안쪽으로 남궁준수. 여기서 전상용 마무리 짓습니다. 자, 멋진 팀플레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박민수 다시 안쪽으로. 하도현 힘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선수 리바운드 다툼. 김민섭 라인 보고 두 점 깨끗합니다. 네. 두 점 추가.
아, 지금도 결정적인 두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DSB가 쫓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인재도 득점이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카운터 인정된 후에 하늘나라 인재 파울이 나왔고요. 곽기훈이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프리드로 안 좋네요 오늘. 아, 일구불발. 네. 자유투 2구. 2구는 들어갔습니다. 17대 14. 석점 차입니다. 박민수 돌면서 골 밑에서 파울 아니에요. 잡아서 전상용 어렵게. 네. 양 선수들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지금은 조금 행운의 득점인데요. 그렇죠. 슛은 짧았습니다. 박민수 좋은 패스 여기서. 좋아요. 결정적인 득점. 빠른 공격을 보여줬던 하늘나라 인재였습니다. 어, 지금도 박민수 선수의 패스가 좋았죠. 정말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죠. 야, 바로 찬스를 보고 킬패스예요. 네, 잘 들어갔죠. 정말 게임처럼. 그렇습니다.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박내훈 바운드 패스 전상용. 전상용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상용 마무리 됐습니다. 아, 전상용의 힘은 아, 오늘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박민수 빠르게 방덕원 들어갔습니다. 다시 전상용 미스매치 상황. 그렇죠. 쉽게 득점을 했고요. 이제 1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박민수 아, 어, 좋아요. 주로 패스 그리고 마무리까지. 그렇죠. 박민수와 방덕원의 호흡. 아, 두 번의 패스로. 그렇습니다. 박민수가 분위기를. 네. 바꿔놓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네. 네, 종료가 됐습니다. 21대 16. 아, 박민수의 마지막 패스가 돋보이는. 그렇습니다. 득점이 나오면서. 네. 하늘 내리는 제가 2승을 거둡니다. 자, 역시 이 연승을 이어가는 하늘 내리는 제고요. 강팀의. 네. 면모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4강전 그리고 결승전 경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 내일은 오전 9시부터 저희가 중계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9시에도 9시부터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캐스터 이승준, 도움 말씀의 정진경 해설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데요. 그렇죠. 슛은 짧았습니다. 박민수 좋은 패스 여기서. 좋아요. 결정적인 바운드 패스 전상용. 전상용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상용 아, 마무리 됐습니다. 아, 박민수 빠르게 방덕원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4강전 그리고 결승